급하게 나오느라 삼각대를 못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간의 삼각대를 만들었습니다. 안 되면 되게 해야죠. 이제 1부 녹음을 끝내고 북토크 게스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양독 부분 녹음과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. 600도 가까이 되는 책이라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다루게 되었고, 막상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. 이 책이 엄청 두껍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생각보다 잘 넘어가고 굉장히 대중적이고 쉽게 쓰인 것 같아요.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. 한마디로 현재 인류 종인 사피엔스라는 종족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면서, 한편으로는 우리의 위대하지 않은 측면이라고 하고 우리가 애써 좀 외면해 왔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. 그런 대담한 질문이라는 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런 걸 제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, 저는. 더 심층적이고 자세한 내용, 토론 내용은 북토크를 통해서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팟빵에서 책방 낭독 중독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북토크와 낭독 모두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와 팟빵 모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